아빠 질문 때문에 많이 곤란했죠. 괜찮아. 뭐 딱히 비밀도 아니고. 그럼 다행이고요. 가족분들 다 되게 좋으시더라. 그렇게 봐주셨음 그것도 다행이고요. 선배, 어제 잘 들어갔어요? 많이 취했는데. 그럼. 잘 들어가고 잘 자고 출근도 잘했어. 이 사람 설마 술 먹고 다 잊어버린 건가? 설아. 네? 백인호는 계속 학교 나온대? 백인호 씨요? 글쎄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. 첫 키스인데 진짜 까먹었나? 필름 끊겼나 보다. 뭔 생각해? 아니에요. 그럼 잘 가요. 나 안 잊었어. 다 기억해. 조심히 들어가. 숨겨둔 그 맘을 들켜줘요. 그때는 나는 미는 어쩜 좋아요. 아, 형님 그 학생 괜찮아요? 예, 실력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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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연주도 좋고 좋았어요. 예, 예, 예. 어? 아, 예, 그럼. 어, 백인호. 어, 뽑았네? 아쉬워서 왔구만. 배우러 왔어요. 어, 그래 그럼. 일단 들어와. 이거 한웅인데? 응? 아니 제가 피아노를 몇 년을 쳤는데 무슨 똥개 올려나는 것도 아니고. 왜 싫어? 할게요 할게요 일단. 나 수업 갔다 올 때까지 계속 치고 있어. 아니 수업이 언제 끝나는데요? 교수님! 이야 참 무슨 저게 교수야? 어? 아 그리고 한웅을 왜 쳐 내가 지금? 아 진짜 자존심 일단 해 일단 해봐. 진짜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아니 내가 무슨 5년 쉬었다고. 일단 해 해보자고 일단. 아 나 진짜. 진짜 해야 되나? 백인호가 찾아왔더라고요. 근데 피아노는 손도 안 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많이 굳어 있죠. 예. 그 아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. 그 아이에게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재능이란 걸 알려주세요.
우리가 조심했어야지. 밥 먹을래? 밥 먹을래? 정신 차려, 홍사. 저 미소에 놀아나면 안 돼. 깨끗.